이 경우는 이 윤희숙 의원은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 세력이라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뭐 막, 아니, 그걸 쉬우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사퇴를 왜 안 받아주지? 사퇴. 지금 중요한 건 사퇴서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가 아니라,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아니, 저는, 투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사퇴도 받아주는 것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퇴를 받아주면 마치 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투사를 뭐 변한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지금 농지법의 허점을 알고 이용했던, 그래서 농지법이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가. 허점을 이용했던 투기 세력. 이렇게 왜 말 못합니까? 투기 세력. 정확하게 여기 아예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윤희숙 의원이라고 치면은 본인이 기자회견 했던 거를 텍스트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그 자체가 계약을? 거짓말이네. 이 거의 뭐합니까 이게 지금. 여기 거짓말 나와... 했네. 그러니까요. 계단식 농. 이 장난하십니까? 그래놓고 거짓말 뭐, 했네. 그래놓고 거짓말 뭐 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사과는 왜 안 해? 아니 송구하다고는 했어요. 근데 송구 가지고 할 문제가 네. 아니고 지금 지금 아니 아버님이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지금 자꾸만 이 얘기를 내려야죠. 창피한 줄 창피한 걸 몰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창피한 걸 몰라요. 그냥 거짓말하고도 아빠가 농사 지으려고 샀던 거 아니면 창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려야죠. 이게 수호지심이라 그러죠. 네. 부끄러운 마음. 네. 창피하다, 창피한 건 아는 마음. 그런 몰라. 마음이 있으면 이런 짓을 못하죠. 아,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치인이 못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못 돼요. 아니, 그런데.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아, 그렇죠. 못 돼요. 제 말은 그 말인데. 포인트 거기에요. 아, 새누리당은 없어졌고요. 국민의힘은 못하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안 됩니다. 되게 정말 이렇게 한편으로 저도 뻔뻔스러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목소리는 크지만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덮어놓고 그냥 말하고 덮어놓고 우기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저기 우리 그 신유진 변호사님처럼 사실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실은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타요. 아, 머릿속에서. 네. 머릿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머릿속에서. 핏대를 많이 올리지만, 올해 전국을 찔리면은 제가 정말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거든요. 네. 이렇게 뻔뻔해지면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못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더 승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굴에 뭘 깔았길래 혹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뻔뻔스럽지? 라고 생각하면 순간 화가 나요. 그래서 핏대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니 정말 저는 이 윤희숙 의원의 여기 지금 기자회견이라고 사퇴 기자회견이라고 쓴 25일날 작성했던 요 문건을 정말 이거 자체가 이거를 그럼 쇼라고 하지 도대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저 정말 너무 당당해요. 그렇게 정농관에서 국민의 네. 혈세로 운영되는 정농관에서 거짓말을 네. 그렇게 막 하고 본인이 사퇴를 했으면은 정농아 이제 기자회견 하면 안 되죠. 우스꽝스러운 조사 네.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와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수사 대상이 뿐더러 국회의원의 그 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인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사표 수리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징계를 받거나 그럼 똑같은 논리로 징계를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사표를 내든지 말든지 그건 그때 다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할 때 거기서 그 사람의 국회의원 신분이 방해가 된다면 그때 가서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사표가 먼저가 아니라 수사가 먼저다. 예. 아 진짜 이분은 좀 그 양심이라는 거를 조금 탑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이 조사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에 예?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에 자기가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스꽝스러운 조사라고 하셨어요? 아 지금 장난하십니까? 25억이 우스꽝스러운가 보죠. 야, 이분 진짜 이분 그래 놓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아유 참나. 지금 아 이거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고 난리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심지어 독일에서는요. 아예 그냥 공공주택을 만들겠다고 그냥 건물을 수용하겠다. 국가에서. 그냥 일반 민간 기업의 그러니까 건물을 그 부동산을 국유화하겠다라는 네, 국유화하겠다. 얘기가 예, 베를린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예.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네. 실제로 그 주민 투표를 네, 붙였다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 이게 그 지난 그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양적 완화, 네.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네.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그 악영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돌고 돌아서 부자들 주머니에 들어갔는데 부자들 주머니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금리가 너무 낮았어요. 그때 금리? 지금 근데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적 완화죠. 네네네. 그게 양적 네, 그렇죠. 완화인데 네. 그 결과 이렇게 그 부동산이 너무 올랐기 네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된 돈은 맨 마지막에 어디로 고이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다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에 고여요. 네. 그러면은 돈이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만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나마 양호한 수준이에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뭐 정책 실패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야당의 얘기고요. 이 얘기를 똑같이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 유효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인정해라.